3월 말까지는 대구 지역 컨택센터의 운영을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자가 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 폐쇄되는 시작되는 상황을 볼 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4명, 오늘 중 191명이 대명대 대구동산병원 센터에 176명이 입소하고 하여 기숙사 등 7개 센터에 입소 중인 301명이 폐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고단한 몸을 이끌며 유족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대구 시민에게 다양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단호하게 비판하시면서 시민 여러분 아직 치료 백신조차 없는 코로나19를 코로나 검사에 확진이 되었고 3월 11일까지 치료 중에 오늘 입원을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283명입니다. 경상을 보전하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의 영장기각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 얼마나 유의미한 고위험군으로 따로 병원이나 신천지처럼 관리를 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 압수수색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고 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또 이 행정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또 은폐할 경우에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정의 해제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시민들께서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TBC의 박수기 기자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시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명 질문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립은 방역대책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확진자 폭증에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 마시고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되게 되는지 24일 그 다음 날은 50명 그 다음부터는 100명 이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환기본수 관련해서 긴급 생계자금이랑 긴급 생존자금을 아니면 속도가 조금 2-3일씩 유리수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의 콜센터 확진자 발생했던 주요 거주자가 확진되어져 있는 확진된 사실을 저희가 경북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을 최초 확진자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이분 역시 신천지입니다.